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 피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기들 노란 딱지 같은 거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바로 생기진 않고요. 한 빠르면 3주, 늦으면 한두 달쯤쯤에 갑자기 이런 딱지가 생겨요. 요런데, 그리고 여기. 네. 아, 그 다음에 제일 심한 데가 여기 정수리 여기. 엄마들 보시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면 거기에 네, 삼출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노란 딱지처럼 보여서 이게 진물인가? 이게 뭐지? 이거 긁어서 떼줘도 되나? 목욕할 때 이렇게 막 떼밀듯이 떼도 되나? 막 이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이 사진 찍을 때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무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으로요, 우리 아기들 노란 딱지 생긴 모습을 먼저 함께 보고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로 눈썹, 코옆, 귀파키 제일 심한 곳은 바로 정수리예요. 네, 이마와 정수리에 노란 딱지들이 심한 아이들은 정말 심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네, 50일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마에 이렇게 딱지가 많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강제로 떼줘야 되는 건지 엄마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 노란 딱지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태중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양수에 피부가 뿔어 있었고 얼굴도 굉장히 작게 태어나요. 그런데 아기들이 머리가 급속도로 자라요. 뇌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빠르게 자라는 이 머리 크기 때문에 네, 기존의 피부들이요. 새 피부 세포가 돋아 올라오면서 기존 피부들 중에 주로 구석진 자리, 코옆, 귀팍기 안쪽, 모발이 나는 곳, 머리카락, 눈썹 생기는 곳, 이런 곳에 분비물하고 좀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 눈에는 이게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다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네, 이 분비물이 심한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중에 땀이 많고 분비물이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막 가전수건으로 막 떼밀듯이 닦으려고 그러시고 심지어는 약간 이렇게 태지처럼 일어나는 아주 가벼운 그런 것들도 이게 가전수건으로 막 문지르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안 돼요. 네,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뜯거나 긁거나 가전수건을 문지르는 것은 아기 피부에 굉장히 강한 마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닦아내다가는 네, 아기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고 결국에 연고 처방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들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들 피부에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손톱으로 긁는 거안 되고 가전수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안 돼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닦아줘야 될까요? 네, 우리 태지를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 아, 또한 가지 있다. 네, 한 3개월, 4개월 된 아이들이요. 이렇게 젖을 물리다 보면 갑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고 막 긁고 막 이런 거 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분비물이 없어도요. 우리 아기들 간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자, 손을 요렇게 이거 말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바스로, 예, 샴푸 바스 있죠? 요걸로 요렇게 닦아주세요. 요렇게 닦아주시고 나서 싹 말려주시면 아기가 모유수유할 때더 이상 머리를 긁지 않을 거예요. 간지러운 거예요. 네. 간지러우니까 쥐어뜯지. 엄마들은, 전망대 자꾸 머리를 쥐어뜯는데 이거 팔을 묶어야 되나요? 그러는데 머리 감겨주시고, 네. 모유수유하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자, 우리 노란 딱지 네, 제거하는 방법. 네, 매일 닦아주시는데 우선은
떨어지는 정도로만 엄마가 정리해 주시면 되시지, 이걸 한 번에 다 없애겠다 그러시면 아기한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소아과 선생님들은 오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일로 한 후에 밧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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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면 사실 오일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물로 불려서, 오일로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저번에 코칭을 갔는데 너무 아기가 심해가지고 제가 엄마 오일 주세요, 베이비 오일 주세요 해서 베이비 오일로 제 손에 아주 가득 묻혀서 텅텅텅텅텅텅 이렇게 한 다음에 불려놨다가요 밧으로 감겨줬어요. 그 전까지만 버리를 쥐어뜯던 아기가 너무 시원해하면서 막 표정이 막 편안한 표정. 이제 여기가 간지럽지 않아. 그날 다안 떨어졌어요. 제가 엄마 이거는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떨어지는 정도로만 매일 오일 발라서 해주지 말고 2, 3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아기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야지 단박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기를 목욕시킬 때, 아기를 세안할 때, 요렇게 먼저, 요렇게, 네. 불려놔 주세요. 물을 살짝 묻혀서 불려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지 손수건으로 살살, 살살 요렇게, 네. 하셔도 되고요. 가지 손수건이 아니면 탈지면을 가지고, 면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가지 손수건보다 더 부드러운 게 탈지면이에요. 그 탈지면 하나를 엄마 손에 이렇게 말아요. 말아서 살살 이렇게 닦이는 정도로만, 불려놓고 닦이는 정도로만 닦으시고, 요런 구석진 자리 있죠? 요런 데는 면봉을 가지고 면봉 물에 이렇게 적셔서 살살 이렇게 긁어주시면 다 닦아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베이비 오일로 닦을 때는요, 오일을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줄줄 흐를 때까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적셔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뒀다가 네, 밧을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하세요. 그래서 첫날 한날은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비듬처럼 다 일어나. 그래서 머리카락 이걸 이렇게 떼줘야 되나? 막 이렇게 떼줘야 되나? 막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날 하시던 아니면 이틀 뒤에 하시던 이렇게 다 말린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털어지는 정도만 털어내시고 남아있는 건그 다음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엄마들 참 우리 아기들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남겨놓고 싶은데 이 노란딱지 때문에 좀 그래요. 그죠? 자, 우리 귀파키 얘기해 볼게요. 귀파키도요. 귀파키는 저는 오일로 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네, 여기에는 물로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적셔 주시는데 우리가 아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지면 있죠? 탈지면을 물에 살짝 적시는데 짜도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요렇게 닦아주시고 여기다 요렇게 네 요렇게 엄마가 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대고 계셔주세요. 그럼 불어나요. 불어나면 이게 이제 노란딱지도요. 어떤 아이들은 땀이 너무 많아서요. 척척 젖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젖어있는 애들은 물 조금만 해주고 나서 이렇게 긁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 떨어지는 정도로만.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건조한 거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다기보단 뭐라고 할까? 땀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딱딱한 딱지처럼 있어서 이거 떼면 애기가 아플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노란 딱지도 네, 아주 촉촉한 경우, 아주 딱딱한 경우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탈지면으로 물에 적셔서 요렇게 해줬다가 면봉으로요, 살살 안에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아기가 잘때 하면 좀 잠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좀 바로 기분 좋고 배부를 때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해주시든 아니면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든 떨어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서 장기간 한 2주 정도 천천히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소한 정보를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어요. 자, 엄마들, 아기들, 피부 때문에, 피부에 막 요만한 것만 놔도 되게 걱정되시죠? 이제 모기는 없어졌는데, 이제 가을 모기가 조금 있죠? 집안으로 유입되는. 네, 모기 물렸을 때는 아직 신생아들은 빨갛게 점처럼 똥 있고 붓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을 발라주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놔두시면 흉터 없이 없어집니다. 네, 제가 또 아기들 피부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또 얘기할 것이 또 있는데요.
네, 우리 4~5개월 이 친독으로 막 이렇게 아. 막 아우 뭘 사과볼이 된 우리 일명 천년병에 걸린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빨개진 볼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 아기들 쑥쑥 잘 자라라. 축복해. 감사합니다.